안녕하세요, 까망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색다른 걸좀 소개시켜 드려볼까 해요. 뭐 블로그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12월 20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C어터에서 뮤지컬 작은 아씨들이라는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 스케줄하고 이제 레슨 스케줄들이 바쁘다 보니까 레슨 영상들이나 뭐 다른 컨텐츠들을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해서 이번 주에 무얼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라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하는 현장, 그러니까 뮤지컬 오케스트라의 피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연주하는지를 살짝 공개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공개해 볼게요. 처음이에요. 이제 저희 피트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은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깜깜한데 제가 지금 라이트를 켜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올라가서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피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 앞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문진표가 이렇게 필수로 쓰게 돼 있어서 온도 체크 확실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구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입구는 굉장히 좁아요. 이 피트를 위에서 내려놓은 상태인데 여기 이렇게 지금 멀리서 좀 보면은 입구가 굉장히 겸손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피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올라와 보면 제아야, 잠깐만.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피트가 있고요. 저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객석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공연을 볼 수가 없고요. 그냥 이 밑에 갇혀서 연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우리 자용 유튜버 하시는 분인데요. 자용이라고 베이스 기타를 전문으로 하시는 유튜버십니다. 그래서 베이스 기타 여기 보면은 여기 멀리 있다. 베이스 기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도 소개해 주세요. 기다려 봐. 자, 여기 카메라가 돌려야 되는데. 자, 여기 박성진 씨입니다. 오세 오늘 형장. 이번에 야, 나 되게 창피해. 부끄럽다. 여기 기타. 지금 기타 뭐뭐 쓰고 있죠? 지금? 아, 클래식 기타랑 어쿠스틱 기타. 클래식 기타랑 저기 어쿠스틱 기타. 네. 클래식 기타는 뭐가 다르죠? 클래식 기타는 줄이 나일론 줄입니다. 나일론 줄. 역시 박성진 선생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자. 이거 얼굴 찍어야 돼. 야, 찍지 마. 부끄러워. 그러지 마. 나 이런 거 처음이란 말이야. 자. 뮤지컬계의 거장. 거장. 모세 선생님. 아, 거장까지 무슨 거장. 너 이거 이상한 데 올리지 마. 자, 이렇게 여기 베이스는 콘트라베이스와 일렉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조금 더 돌아서 볼까요? 돌아서 보면은 자, 승환아! 승환아! 네, 여기 정신없는 타악기 자리입니다. 아, 정신없는 타악기 자리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퍼커션 연주하는 최선이라고 감사합니다. 친절한 소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에 둘러싸여가지고 천장도 심지어 막혀 있어요. 감금된 닭장 상태입니다. 워낙 생소리가 커서 이렇게 위에를 막아둔 상태로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자, 이제 딴 동네 가볼까요? 자, 됐다. 자, 저 위에는 피아노 건반이 보이는데 저기에는 저희 음악 감독님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시면서 이렇게 지휘를 하시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직책도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나서 제자리는 저기 보시면 저 뒤에 아크릴판이 보이는데 저기가 제자리고요. 자, 민정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민정쌤 안 들리시고 핸드폰만 하고 계시고 자, 자, 저희 그 키보드 툴을 맡고 계시는 이민정 쌤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올린의 절세미녀 바이올린 우리 심정은 씨. 아,
악기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국형님, 우리 나인국 선생님, 네, 우리 첼로를 맡고 계시고요. 자, 좋아요. 감사합니다, 형님. 스트리밍 아니에요. 여기는 아코디언, 우리 뮤지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시카고 이외에는 저는 아코디언을 뮤지컬에서 본 적이 없는데 시카고에는 아코디언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아코디언을 맡고 계시는 신지아 선생님이시고요. 자, 제 자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요, 배도 아파서도 안 됩니다.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위치예요. 자, 제 자리를 이제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짜잔.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뭔가 되게 정신없이 많죠. 클라리넷 있고 색소폰, 그리고 여기 피트는 항상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항상 갖다 놓고 먹습니다. 그래서 악보와 보면 등 저렇게 이제 모니터들이 있는데요. 저런 모니터에 대한 제 자리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에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공연장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제가 제 자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게요. 그럼 전 이제 이만 공연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